자, 지금부터 Git Interactive Rebase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Rebase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Rebase를 전혀 모르신다면 이것을 공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Rebase 수업을 먼저 보시고 여기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버전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만들었던 버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1이라고 적혀있는 저 버전과 2라고 하는 버전이 저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저 두 개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여러분이 버전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저 버전과 1번 버전이 분리하는 것보다는 병합해서 하나의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저 2번에 해당되는 이 작업을 제거해서 타임라인 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2번에서 가해진 변경사항이 3번에서도 4번에서도 코드상에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인터랙티브 리베이스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인터랙티브 리베이스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빈 디렉토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이 디렉토리를 저장소로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하기 위한 여러 개의 커밋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work.txt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텍스트를 여러 개를 넣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 work.txt 파일을 커밋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rk.txt 파일을 수정해서 숫자를 1씩 증가하면서 증가시킬 때마다 각각을 커밋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 제가 만든 결과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1, 2, 3, 4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버전은 각각의 숫자를 담고 있는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리베이스를 통해서 이 init이라고 하는 저 커밋 이후에 등장한 버전들을 편집하고 싶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Rebase Interactive 모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git에게 init 이후에 등장하는 커밋을 조작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전의 커밋 아이디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아래쪽에는 work.txt 파일을 출력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rebase -i, i가 interactive의 약자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작하고 싶은 커밋의 이전 커밋인 저것을 복사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 interactive rebase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각각의 버전을 조작할 수 있는, 예, 편집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의 커밋은 4번, 자, 1번이 된 다음에 2번, 3번, 4번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이유에서 3번과 2번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아주 쉬워요. 2번과 3번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가 저장하고 얘를 꺼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git 로그를 이렇게 해보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1, 2, 3이었는데 1, 3, 2로 우리의 타임라인이 조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리베이스를 통해서 커밋을 수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여기를 수정했죠. 그러면 이 커밋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커밋의 커밋 아이디가 완전히 달라지는 눈사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점에 착안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했던 이 작업을 취소하고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리베이스를 되돌리고 싶다. 아무리 복잡한 리베이스를 해도 되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의 헤드가 현재 변경된 버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변경되기 이전의 버전을 헤드가 가리키게 하면, 정확하게는 마스터가 가리키게 하면 우리는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끄고 git reset --hard 그리고 이전에 헤드가 마스터를 통해 가리키고 있었던 버전을 놓고 엔터를 친 다음에 제가 다시 로그를 열어보면 왼쪽과 똑같이 리커버리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원을 했으니까 우리 다시 리베이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요 아이디를 넣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아주 흥미로운 기능인데요. 우리가 커밋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커밋들은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하나로 합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2번, 3번을 같은 커밋으로 합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커밋에서 squash, 스쿼시라고 하고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요, 3번 커밋과 2번 커밋이 하나의 커밋으로 묶이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커밋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 2번과 3번을 묶기 위해서 저는 커밋 메시지를 새로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끄면요, 작업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git log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2번, 3번 작업이 같은 커밋으로 병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실험을 위해서 다시 리셋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흥미로운 리베이스의 특징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 중에서 여기 있는 요 1번 버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쟤를 지우고 싶다면 단지 커밋 메시지만 지우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왜냐? 제가 저 1번이라는 버전을 만든 시점에서 1이라는 텍스트를 work.txt에 추가했거든요. 이 버전이 없어졌다면 이 버전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버전에서 저 1이라는 텍스트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자, 그걸 해주는 것이 리베이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리베이스를 한번 또 해볼까요? 자, 리베이스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1번을 드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엔터를 치면 우리 예상대로 된다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요 1번이라고 하는 저 버전이 로그에서 사라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마지막 버전인 4번의 work.txt에서도 1번이라고 하는 저 내용이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엔터. 자,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work.txt에서 1번이 도려내졌어요. 외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그를 한번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init 1번이 없어졌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리셋을 시켰고요. 그리고 다시 리버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리베이스죠. 자, 여기에서 저는 세 번째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저 세 번째 버전은 요걸 추가했거든요. 저기를 3로 바꾸고요. 그리고 커밋 메시지는 3에서 3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있는 3번 버전을 에디트하겠다고 git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3번 버전에서 작업이 멈추거든요, 일시로.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번에서 멈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work.txt에 이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3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작업한 work.txt를 스테이지에 add 시켰어요. 그 다음 git commit --amend 를 하고 여기에 3을 3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git re base continue를 이렇게 주게 되면 나머지 작업이 끝나게 되고요. work.txt는 최종 버전은 4번이 되고 그리고 git log 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commit 메시지도 3번이 3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